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바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홍석준 기자. 네,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 끝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그대로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죄 사실의 인정을 전제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1심과 다른 양형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업무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대부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받았는데요.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특별감찰반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받았는데 2심에서도 판단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법정 구속 여부에도 주목이 됐는데요. 조 전 장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적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아내 정경심 전 교수는 2심에서 감형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반성하고 있고 아들이 석사학위 취득을 포기할 의사를 밝혀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